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것만 보면 합격한다. 근현대사 특강 시간입니다. 전근대사는 문화 위주로 총정리를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고 정말 많은 분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저희가 댓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근현대사 총정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두절미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근현대사 총정리. 근현대사. 근현대사는 제가 30분 때려잡기에서도 수시로 강조를 드리지만 10년대별로 끊어서 탁탁탁 흐름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860년대부터 2010년까지 150년의 역사가 되겠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즉 15편, 15화의 약 미니 시리즈처럼 내용 흐름을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1860년대 공부 많이들 하고 오셨죠? 여러분 이걸로 공부하시는 건 안 돼요. 당연히 30분 때려잡기로 한번 잡고 나서 그리고 총정리하실 때 쓰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 직전에 보시는 영상이에요. 자,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가 되겠어요. 흥선대원군. 첫 번째, 왕권 강화 정책. 왕권 강화로 뭐가 있나요? 비변사 폐지, 삼군부 부활, 경복궁 중건, 서원 축소, 요 내용들. 두 번째가 민생안 정책. 경복궁 중건은 당백전과 함께 연가를 시키셔야 됩니다. 당백전, 당백전이라는 키워드. 민생안 정책으로는 삼정의 문란, 시정이 있겠죠. 삼정의 문란 시정. 전정, 군정, 환곡을 각각 양전 실시. 그리고 호포제. 호포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곡까지. 자, 키워드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흥선대원군 하면은 경복궁 중건, 당백전. 요런 게 사료로 키워드로 나오니까 단어를 정리하셔야 돼요. 이어서 서원 축소. 서원 축소. 삼정의 문란에서 양전, 호포제, 양반에게 세금 부과, 호포제, 사창제 실시, 이런 것들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외세와의 관계. 유병재 씨한테 제가 항상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는 말, 병재, 병신, 처, 병인, 박해, 제네럴, 셔먼호,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글시도, 신미양요, 척화비, 병재, 병신, 처, 이거 중요하죠. 병인박해가 병인양료로 이어지는 것과 제네럴 셔먼호가 심양료로 이어지는 거 잡고 계셔야 되겠고 제네럴 셔먼호만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됐죠. 제네럴 셔먼호 대동강 이거 잡고 계시면 되겠고요. 심양료의 경우에는 수자기, 수자기가 사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척화비를 세우면서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단행하게 됐죠. 이게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870년대 가볼까요? 1870년대는 고종이 나이가 많이 들면서 직접 친정이 시작됐지만 고종과 함께 민씨 세력이 집권을 합니다. 민씨 세력의 집권.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 민씨 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강화도 조약. 정식 명칭은 조일소 조규. 조일소 조규와 조일소 조규 불호. 조일무역 규칙을 묶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최초의 개항이 되겠죠. 부산, 원산, 인천 세 개 항구를 개항했고 해안 측량권과 치외법권을 통해서 치외법권, 해안 측량권,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어디요? 부산, 원산, 인천 개항입니다. 부산, 원산, 인천. 요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1880년대는 약간 디테일하게 연도가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자, 1880년부터 시작합니다. 1880년 본격적인 개화를 담당하기 위해서 부서를 설치하죠. 이 부서 이름 중요합니다. 통리 기무안문을 설치했고요. 개화 담당 부서 예하부 예하위 부서로 12사를 설치했었어요. 1880 통리 기무안문. 1882년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조선 침략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가장 큰 핵심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70년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으로 수신사를 파견하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왔던 조선 침략의 영향으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최초의 서양과 체결한 조약이자 최초 최혜국 대우가 명시되어 있는 조약입니다. 최혜국 대우. 그리고 조선책략자 여기다 묶어놓을게요. 조선책략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과 체결한 조약, 미국과 체결한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있었죠. 이어서 같은 연도에 임오군란이 일어납니다. 임오년에 일어난 99년들의 반란, 임오군란으로 이어지게 돼요. 조미수호통상조약 다음 임오군란이 되겠어요. 자, 이 임오군란의 경우에는 별기군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별기군. 신식군대 별기군 때문에 99년의 차별 대우로 인해서 99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임오군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민세력은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이 난을 진압하게 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조약으로 이어집니다.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들이 바다와 육지를 통해 무역을 하는 조약. 이게 이제 불평등한 내용으로 장정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조청상미 수륙무역장정은 임오군란을 연결시키셔야 되겠고요. 이 내용이 중요하죠. 최초 내지 통상권이 명시가 돼 있었어요. 청나라 상인이 사방팔방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게 내지 통상권 이거였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마건상과 멜렌도르프. 멜렌도르프가 들어와서 내정 간섭을 했던 시기가 임오군란이었죠. 일본 경비군이 들어온 게 된 계기가 바로 또 이 임오군란이죠.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탄 것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은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재물포 조약. 공사관을 재물로 바쳐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일본 군대가 들어온다라는 거. 즉 임오군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재물포조약 이렇게 이어지죠. 80년대 통일기모함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임오군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재물포조약 요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84년 수세에 몰린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켜버리죠.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이름 중요합니다.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 이 세 명의 이름과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갑신정변이었어요. 3일 만에 끝이 나서 3일천하라고 불리기도 하죠. 3일천하. 갑신정변의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14개조 개혁정강. 14개조 개혁정강. 이걸 발표했어요. 14개조 개혁정강 내용의 두 단어 키워드 제가 알려드린 적 있습니다. 인민평등권 제정. 인민 그리고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해야 한다. 인민과 호조 단어 이 두 단어가 함께 존재한다면 그것은 100% 갑신정변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정총국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이 났고 오히려 청나라의 영향력이 더 강해졌죠. 청나라 군대가 이것을 없앴으니까요. 그리고 일본군과 청나라가 부딪히면서 펜진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텐진조약. 양국은 동시철수. 이거 중요하죠. 즉 갑신정변하면 14개조 개혁정강, 우정총국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 키워드만 정리하고 있어요. 텐진조약. 양국은 동시철수. 청나라와 일본군이 모두 철수하는 것들. 이게 뒤로 이어지게 되죠.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갑신정변 직후 문제가 단독으로도 나오기도 하죠. 1885년에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거문도를 점령합니다. 영국의 거문도 점령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6.1준이 독일 부영사 부들러와 함께 조선 중립화를 주장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죠. 80년대까지 1편, 2편, 3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쭉 따라오고 계시죠? 자, 1890년대 한번 가볼까요? 자, 1890년대, 1894년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동학농민운동. 계기는 뭐였습니까? 고부농민봉기를 바탕으로 고부를 점령했고요. 전주성 점령으로 이어집니다. 황토현과 황룡총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황 들어가면 동학승리예요. 동학승리.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하죠. 이 동학이 내세운 말은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 정강이 중요하다면 14개조 개혁 정강이 중요하다면 동학에도 비슷한 거 발표했죠. 패정개혁안 12개조를 발표합니다. 썩어빠진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패정개혁안 12개조.
자, 이 패전개혁안 12개조는 내용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농민들을 위한 봉건적 악습폐지가 많이 있죠. 과부재가 허용, 조은금지 이런 것들과 함께 가장 큰 핵심 단어는 토지제도개혁이었죠. 토지는 나누어 균등하게 경작한다. 이거 100% 패전개혁안 동학입니다.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전주성 혁명과 함께 패전개혁안. 자,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모두 파병을 오게 되자 깜짝 놀란 정부와 동학은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었어요. 전주 화약. 동학이 좀 길어졌네요. 키워드들이. 워낙 디테일하게 사건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좀 길게 좀 정리를 했어요. 하지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이 경복궁을 구원하기 위해서 2차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집니다. 2차. 이게 1차죠. 2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은 요 단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디테일하게 경복궁 점령 사이로 한번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뭐 일어나나요?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군국기무처를 만들어서 김홍집 내각이 단행됩니다. 김홍집 내각.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의 개혁이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의 개혁. 정치의 경우에는 군국기무처가 관리를 했고 국내부를 설치해서 왕권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과거제 폐지했죠. 경제적인 측면은 도량형 통일, 조세 은납, 급납화, 돈으로 이제 조세를 내기 시작했고 은본위 화폐 제도를 쓰면서 경제적인 개혁도 단행됐어요. 사회적인 개혁으로는 신분제 폐지, 과부제가 허용, 좋은 금지와 같이 패전개혁안 12개조와 14개조 개혁정강의 내용을 반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제도와 토지제도 개혁이 없다라는 것이 한계점이었죠. 갑오개혁이었어요. 갑오개혁.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1895년에 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일본과 청나라가 시모노세키 조약. 키워드 단어들이니까 시모노세키 조약. 일본이 랴오둥, 요동반도를 먹는 것 때문에 이것이 삼국간섭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일본이 주춤합니다. 이때 우리가 러시아, 독일, 프랑스예요. 러도프. 이때 우리가 급히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되자, 일본 견제 목적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되자 일본은 화가 난 나머지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1895년이 됐죠. 아, 여기서부터 승리부터 1895예요, 여러분. 1895년, 90년대니까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제가 1894년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동학농민운동 내용 쭉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경복궁 정념과 함께 2차 동학농민운동 실패, 갑오개혁. 갑오개혁이 여러분 이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요때 들어가야 되죠. 요때 경복궁 정념과 함께. 그리고 1차, 2차 갑오개혁이 있고요. 그리고 95년에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어서 을미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을미개혁 역시 단독 문제로도 출제하죠. 을미개혁의 키워드는 이응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양력사용, 종두법, 이응을 좀 강조해요. 종두법 출시, 이응 하나 더 뭐가 있습니까? 단발령, 단발령이 있었죠. 양력, 종두법, 단발령. 요 세 가지가 이 을미개혁되고 우편사무가 재개됐던 특징도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96년 고종황제의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독립협회, 아관파천 독립협회. 독립협회 하면 서재필, 최초의 한글 신문이었던 독립신문, 독립신문 중요하죠. 독립문, 독립신문, 독립문, 독립신문, 독립문.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오른쪽 좀 장소 좀 살려야 되니까. 독립문과 독립신문. 그 다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거 중요합니다.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그 다음 헌의육조. 헌의육조는 이제 1896년 이후이지만 같이 독립협회랑 묶어놓을게요. 제가. 독립협회 내용입니다. 헌의육조는 빨간색이네요. 중요한 건
의회 설립을 주장했죠. 의회 설립. 키워드 단어 뭔가요? 의회 이름 중추원이 되겠습니다. 중추원이 나오면 독립협회 헌육조예요. 중추원. 의회를 설립해야 한다. 중추원 하면 헌의육조. 이어서 1897년 고종이 덕수궁으로 환궁하죠.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에 황제즉위식을 개최하면서 광무개혁을 단행합니다. 광무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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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을 선포했어요. 황제즉위시켰고요. 어디에서 하셨나요? 이거 나오죠. 환구단. 사진과 함께 보고 계셔야 돼요. 환구단. 양전이라는 개념 알고 계셔야 되겠죠? 토지조사 다시 하고요. 지계라는 근대적 땅문서를 발급하게 되죠. 상공학교를 세우고 상공업 개혁으로 이어졌던 것이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가장 큰 사건들만 살펴봤어요. 자, 마지막 1900년대 한번 볼까요?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이 시작됐죠. 1904년 러일 전쟁. 여러분 이 파트는 순서랑 내용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리고 여기는 일부러 키워드 안 드렸습니다. 자, 러일 전쟁과 함께 바닥에 저를 방해하는 뭔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 러일 전쟁과 함께 일본이 우리 땅을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한일 의정서. 영토 마음대로 사용. 한일 의정서. 한일 의정서. 영토 마음대로 사용. 이어서 1차 한일협약. 뭐가 뭐 계속 떨어지고 난리예요 지금. 완전 지금 노골적 침략 당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옆에 뭐가.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열악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쇠를 좀 치우고 주변을 살짝 정리를 해서 살짝 편집한 점 연결해서 갔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리고요. 자, 1차 한일협약 1. 뭐죠? 고문. 고문 파견했죠. 가스라. 아, 가스라. 정정할게요. 가스라가 아니라 재정고문 메가타. 메가타가 들어와서 화폐정리 사업을 단행합니다. 일본 돈하고 우리나라 돈을 교환하는 화폐정리 사업이 1차 한일협약 때 들어왔던 메가타라는 놈이 주도를 했었죠.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 스티븐스 하면 장윤난 전명훈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했습니다. 1차 한일협약. 그리고 나서 1차 한일협약 이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식민지를 주고받았잖아요.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배하겠다 서로 인정을 했고요. 2차 영일동맹이 이어집니다. 영국이 일본을 인정했고요. 이어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건 뭐죠? 러시아가 일본을 인정하는 거죠. 즉 1차 한일협약 이후에 가이포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이포. 즉 서양의 강대국들이 일본을 인정하는 조약들로 이어지게 되고 1905년 2차 한일협약, 다른 말로 을사늑약으로 이어집니다.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2차 한일협약이 되겠어요. 을사늑약이 바로 이러한 강대국들의 조약 이후라는 거, 외교권 박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반대하면서 1907년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 파견했죠. 헤이그. 헤이그,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 이름 중요하게 살펴보시고 이어서 고종께서 강제 퇴위당하십니다. 강제 퇴위. 그리고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신협약, 이 신협약을 통해 차관들이 들어와서 장관 아래 차관, 일본인 차관이 임명받아서 내정을 완전히 한 손으로 짓게 되었고 1910년 한일 병합으로 이어집니다. 고급 준비하시는 분들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고 중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을사늑약하고 고종 강제퇴위 파트 여기만 좀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별의 이 의병, 항일 의병 운동과 애국계몽 운동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뼈대가 되겠지요. 자, 조금 빠르게 60년대부터 1910년 일제강점기까지 초스피드 단기 완성을 한번 해봤어요. 공부하신 분들 아 맞아 맞아 이거 이렇게 잡으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 뒷이야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리해보세요.